회장님이 저기요 70대 초반인가봐 요번 회장님 됐거든요. 자기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쓸쓸한 명절이라고 찬밥 먹어도 귀찮아가지고 성당을 다니니까 몰랐는데 성당은 성당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찬밥 먹고 자식들 놀지 말라 그리고 점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쓸쓸한 그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귀신들도 마찬가지가 봐요. 네, 귀신 네 명이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 1번이 자기는 갔더니 명절날 갔더니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저기해가지고 지네 맘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죠? 다 저기 끝내고서는 미리 다 하고서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있어가지고 예, 하나도 못 얻어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설거지 싹 치웠대요, 다 하고. 네. 또 두 번째 저기 갔더니, 두 번째 귀신을 찾아갔더니, 집이 텅 비어있어. 그러고 봤더니 저기를 건 거야. 내가 어떻게 찾아가라고 세상에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선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세 번째 귀신은, 자기는 물만 먹고 왔대요. 물만 먹고 어떻게 했냐니까 요새는 또 저를 다 택배로 보낸대네 제사적인 차례를 그래서 잘했어요 저기 음식을 다 택배로 받아가지고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상했대요 상해서 못 먹고서는 물만 먹고 왔다고 합니다 음식이 다 쉬어버렸구나 네 근데 저기요 요 특히 올해 더웠잖아요 저기 비도 많이 왔지만 덥기도 덥고 근데 네 번째 귀신은 또 저기네 예, 이 저기들이 가족들이 또 이제는 인터넷으로 저기 보는데 저기를 제사상을 다 차려가지고 한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떻게 컴퓨터 없으니까 PC방에 갔대요. 세상에 귀신이랑 회원가입이 안 돼가 로그인을 못 아이고 로그인을 못 아이고 서러워라 귀신 못 먹고 왔다고 근데 귀신이라도 좀 로그인을 회원가입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다 쫄쫄 굶고 왔던 귀신 네 명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사 지낸다 그러면요. 어머 니네 집 제사 진짜 그렇죠? 저희는 아직도 저기 종갓집 저기라 큰 집이라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잘 하시는 겁니다. 뭔가 안 지내시나요? 예. 계속 지내죠. 아, 지내죠. 잘 하시고 있네요. 금년에 저는 그냥 성대회 했어요. 아, 성대회 했어요? 네, 성대회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대회 했어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야한 귀신 얘기는 없나요? 네. 몽달 귀신하고. 그게요? 안 했어요. 네. 안 지내신 것 같아서 이제. 몽달 귀신하고 처녀 귀신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응?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몰라요. 회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귀신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네. 어디를 갈 수 있고 못 가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그 여행 가서 호텔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집에서 지내거나 산에 가서 지내거나 다 찾아다니고 날짜 바꾸거나 맞아요. 다 찾아다니니까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시간 상관없이, 그죠? 아,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되게 좀 고지식한 편인데, 이제 조금 일찍 지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요. 바뀌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씩 바뀌어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이선호 회장님이 아시는 귀신 없어요? 아시는 귀신, 야한 귀신 없어요. 회장님? 네. 야한 귀신 준비 안 했어요. 저 설명해 주세요. 아, 찍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크게 웃으라고.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력 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이 이쁜 강사 황서은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죠? 떠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2009년에는 연말이면서 그 명절을 보냈는데 요즘은 2019년도에는 드론을 맞이해요. 연 대신에 이제는 드론으로 막 비행기를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어, 말 되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드론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말리는 거 지금은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시대가 자꾸 발전해 가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드론을 배워야 되겠구나. 드론 자격증, 그죠? 네,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드론은. 그 다음에 1980년대는 이 컴퓨터가 어때요? 엄청 컸잖아요. 근데 점점 작아져. 컴퓨터에 있는 사람이 말린 사람이 큰 컴퓨터를 보는데 지금은 거꾸로 바뀌었대요. 컴퓨터가 점점 조그만해지는데 사람은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되려 뚱뚱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주 비유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구나 해서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진짜 요즘은 컴퓨터 의자에서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뚱뚱한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많고 나이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진짜 이제는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고통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6년대는 진짜 꽃무늬 그 수영 팬티를 입고 아주 뽀얗게 했는데 요즘은 팬티는 단순화됐는데 내 몸이 막 저기 됐어. 도화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진짜 젊은 애들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서 차 주차하고 이렇게 오는데도요 식당에서 어떤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고기를 꺼먹고 있더라고요. 오면 있잖아요 고깃집. 근데 되게 막 냄새가 나서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반팔 입었는데 남자가 여기가 문신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보편화돼서 무서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많이 보셨죠? 예. 진짜 흔해. 근데 아직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조금 선입견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치?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구나. 그냥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새들어 사는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고쳐졌거든요. 남자야 튼튼하고 그냥 조금 건달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반팔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라가 봤어요. 뭐가 이렇게 부르길래 이제 갔더니 반팔 입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문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했으니까 또 이제는 이제 전화가서 뭐가 또 안 되는 게 있다고 올라와 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갔는데 이제 더우니까 일하다가 더우니까 이제 티를 벗고 러닝을 입었어요. 러닝을 입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저기 있더라고요. 문신이 우리 나이 노래인데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저기 하다가 우통을 후딱 벗었는데 등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게 사담인데 그전에 이제 계속 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봤더니 문신이요 이렇게 두드러져 있어요. 이상하다. 문신이 이렇게 저기 그냥 밋밋한 것에 그린 것처럼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윤곽이 살아나 있다고 한 지 얼마 안 됐냐고 했더니요 그걸 또 리터치를 했대네. 이게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이게 흐려진대요. 흐려가지고 그걸 또 다시 이렇게 하니까 살이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죠? 겁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그죠? 여자들 이거 눈썹 문신 이거 하는데도 지금은 남자들 보편적으로 막 문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젊은 애들 여기 어깨에다가 하고 막 발목에다가 하고 목욕탕 가보면 그죠? 너무 이쁜 그런 문신도 있어. 여기 하고 그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년 안 됐나? 저쪽에 용암도 경로 다가 갔는데
화토를 줘요,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80 되셨을 거야. 여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 와, 그 나이에. 80이 넘은 연세인데도 젊었을 때 좀 노릇이나 할머니인가 봐. 여기 이름이 써 있었나, 뭐가 써 있었나 써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할머니 젊은 시절에 조금 노셨나 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머슬을 조금 어떻게